이름 전소민, 직업 배우, 예능인, 그리고 볼륨 지정 생존자. 볼륨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정한 상담사가 될 준비 되셨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로써 당신은 볼륨의 모든 고민 상담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언니 만세! 근데 또 저희 오늘이 바로 3월 14일 화이트데이예요. 화이트데이. 아니, 없어져야 되는 날이에요? 지금 저한테는 이 날이. 어떻게 좀 달달하게 보내셨나요? 아니요. 너무 괴로워요. 혼자 있는 화이트데이는. 아, 네. 아 그러니까요. 혼자 씨는? 아유, 저 없죠. 정말인가요? 정말 없어요. 맹세. 맹세할 수 있어요.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지금 손을 지금 들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우동성님의 사연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옛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 행복했고 좋은 이별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리 나쁘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나 결혼해. 결혼식에 와줄 수 있어?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와주라. 할 말 있어. 결혼하는 사람이 옛 남자친구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걸까요? 그 말이 궁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거길 가야 하나 싶기도 해요. 저 어떡하죠? 네, 일단 저희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자친구 결혼식에 가야 한다. 갈 필요 없다. 안 가야 안 돼.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 결혼해. 아직도 나 좋아하는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차 한잔 마시자고 집 앞에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네. 네. 근데 그게 결혼한다고. 그 여자가. 나 결혼해. 뭐야, 그 무슨 마음으로 온 거지? 하면서 한번 크게 다퉜던 적이 있었어요. 아, 저는 좀 약간 이건 되게 많이 TMI인데 네.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었던 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전 아예 헤어진 다음에 번호도 그냥 안 저장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그러고부터 몇 년 뒤에 제가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촬영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뭐 잘 지내니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번호도 없으니까 누구세요? 이랬는데 어떻게 뭐 날 기억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소개해줬던 친구가 제 동창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야 걔야 이러면서 걔가 너한테 왜 연락을 했을까? 걔 결혼할 그리고 결혼할 정도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되게 내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저는 다 답장 아무것도 안 했죠. 너무 쌤통이네요. 한나 씨가 약간 잘 되고 그러니까 더 생각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저의 그 초창기 막 활동할 때 응원을 좀 안 해줬었거든요. 그게 좀 섭섭했어요. 이제 제가 막 데뷔하고 열심히 힘들게 네. 작품하고 이런 거를 뭔가 그렇게 맞듣지 않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잘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뭔가 자기 여자친구 따로 있으면서 괜시리 그냥 그랬었나 봐요. 아니면 다시 잘 돼볼 생각은 내가 잘한 나랑 만났었다. 아유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자 그러면은 이 옛 연인의 결혼 네. 소식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저는 술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그날. 뭐 헤어진 사이지만 그런 네. 느낌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사랑을. 그렇죠. 이런 노래 깔지 마세요. 피디님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삐지를. 그럼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싱숭생숭해졌을 우리 우동성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가지 마세요. 동성님 가지 마시고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난 그녀를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화이트데이에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좀 그쵸?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께 어머 여러분의 고민은 좀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가는 거 하소연과 한탄만 하다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오늘. 아니요. 많은 분들이 네. 아마 뭔가 이 해결 방법도 찾으신 분도 있을 테고 네. 뭔가 이게 같이 공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서 그 자체가 되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와 소민 씨가 함께한 이 코너 저희가 다 지금 또 촬영을 했거든요. 방송 후에 풀 영상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